팟캐스트를 하고 요즘 이제 쉬고 있었어요. 아, 그래요? 쉬고 있다가 정말 오랜만에 라디오를 출연했는데 네. 정말 정말 반갑게 또 슈키라 이렇게 아유. 또 초대돼가지고 네. 아, 너무너무 반가워요. 네. 우리 이영미 씨는 주원 아리보다 더 심하다는 인구가리를 하고 계신가 봐요. 네. 네, 감사합니다. 네, 그리고 김꽃미 씨는 서인국 씨 슈키라에 나온다니 너무 좋네요. 정말 간단하게 말해주셨어요. 예. 아, 그리고 우리 네. 류라니 씨는 네네네. 저 서인국 씨 때문에 오늘 KBS 회원 가입했습니다. 제겐 서인국 씨가 장동건이고 원맨입니다. 오늘 와. 소중히 대해주세요. 아, 감사합니다. 좋겠다. 서인국 씨가 서인국 씨가 아니고 예. 서인국 씨가 장동건 씨고 원빈 씨래요. 예, 그럼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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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말. 아, 이번에 그렇게 써주셨다. 아, 예. 제가 극진하게 모시도록 하겠습니다. 어, 순간, 예. 당황하는 표정 봤어요. 예. 너무 당황했어요. 아, 아, 무슨 말인지 몰라가지고. 네. 네, 리사 씨도 그리고 진짜 굉장히 오랜만이잖아요. 네. 근데 네. 슈키라 뿐만이 아니라 활동이 좀 뜸했어요. 오, 네. 아, 네. 네. 제가 기사를 보니까 그린 전시회도 여셨고요. 네, 네. 뮤지컬도, 예, 네. 네. 하셨고요. 그리고 네. 학생들도 가르치시고. 와, 아, 정말 굉장히 바빴다고 하는데 어떠셨어요? 네, 뭐, 요번에 12월 달에 디지털 싱글 내기 전에요. 네. 전시, 그림 전시회도 하고, 뭐, 단체전도 하고, 뮤지컬 하고, 여기, 예, 네, 여기 있는 대로. 네. 네. 그런 것들 하고, 또 콘서트도 하고. 네. 네, 그럼. 하면서 지냈습니다. 아, 그리고 또 네. 원래 전공이 미술이시라면서요? 네. 네. 와, 저랑 정말 비슷하세요, 취미가. 아, 어? 무슨 말씀이세요? 그림 그리세요? 4년 정도 했었어요. 아, 정말. 네. 와, 저 뮤지컬도 제 작품 했죠. 낙서겠죠, 낙서. 미술이 아니라. 미술은 좀 다른 거잖아요. 예술이잖아요, 그죠? 아니에요. 좀 잘하실 것 같은데요. 감각이 있어 보이세요. 제 손이 되게 네. 작거든요. 네. 손 작은 손이... 친구들은 원래 또 그림 되게 잘 그럼요, 그럼요. 진짜로 그게, 네. 아, 그런 거예요? 증명이 된 거예요? 네, 다음에 같이. 검증되지 않은 것 같은데. 알겠습니다. 그럼 뭐 어떻게 그런 가수의 길을 걷게 되신 거예요? 이렇게 미술을 전공하시다가? 아, 뭐 예체능 쪽을 원래 좋아해서 했어갖고 네. 그냥 뭐 미술도 하고 음악도 하고 뭐 이러다가 처음에 이제 미술을 먼저 하게 됐죠. 그러다 이제 또 기회가 찾아와서 가수 제의도 받고 해서 또 준비하고 가수도 하고. 와, 진짜 못하는 게 없으시네요. 멋있다. 아, 아니에요. 네. 그냥 외로워서 이것저것. 남들은 다. 사실 하나도 하기 좀 힘든 네, 맞아요. 그런 상황인데요. 네, 정말. 아유, 감사합니다. 정말 제가 보기에는 정말 부러운 취미를 다 갖추고 있어가지고. 그쵸? 너무 멋있는 사람이다. 네. 라고 느껴질 만큼. 저는 남이 그린 거 보는 걸 좋아해요. 아마 그것도, 그렇죠. 네, 그것도 멋있는 그게 사실 제일 거죠. 좋죠. 아, 그래요? 그럼요. 이거 좋은 취미예요. 아, 그럼요. 완전 좋죠. 세상 느꼈네요. 저는 은혁 씨 같은 취미를 갖고 싶어요. 아, 그래요? 1844님은 리사 누나. 네네네. 태연 양이 중학생 때 오디션에서 누나의 노래 사랑하긴 했었나요? 불러서 합격한 거 아세요? 네, 그거 안 그래도 제가 한번 봤어요. 네. 너무 잘하시더라고요. 너무 네. 감사하고 태연 씨한테 네, 아, 너무 잘 불러주셔서 워낙 또 목소리가 너무 좋으시잖아요. 그만큼 또 리사 씨의 노래는 뭐 그 가수 지망생 분들이나 이제 네. 연습생 분들이 또 가장 연습하기 좋은 네. 노래들. 아, 그런가요? 네. 정말 어쨌든 너무 너무 감사합니다. 네. 그리고 말이죠, 올해가 토끼의 해입니다. 네. 네. 인국 씨가 토끼 띠더라고요. 네, 맞아요. 아, 진짜요? 올해 네. 토끼 띠 연예인을 대표해서 우리 서인국 씨가 나오셨는데요. 아, 감사합니다. 올해 야심찬 계획 같은 거 있으신가요? 우선은 지금 활동을 이제 애기야를 끝냈잖아요. 네. 끝냈으니까 이제 더 좋은 모습으로 더 멋진 음악과 더 네. 멋진 모습 그리고 더 멋진 퍼포먼스를 준비해서 그렇게 이제 네. 제 음악을 소개해드리는 게 정말 이 올 한 해 제 네. 목표인 것 같아요. 알겠습니다. 자, 그러면 토끼 띠 대표 연예인 우리 서인국 씨의 네. 라이브를 먼저 한 곡 청해 듣도록 하겠습니다. 정말 전국에 있는 아기들이 이 노래를 듣고 아 이건 내 노래야. 진짜 한 살 비교한 네. 애기도 뱃속에서 그래서 한 달 일찍 나오셨다는 막 그런 얘기 엄청나네요. 네. 네. 우리 서인국 씨의 아기야 네. 박수로 청해 듣겠습니다. 아, 예. Yo, this song is dedicated to my girl. You're my world. My own. I just wanna love you. Listen. 1, 2, 3, 4. 정말 인형처럼 예뻐서 불쑥 사람 만나 싶어. 세상 누가 널 앞에 두고 귀여움을 말할 수 있어. 무엇보다 소중해. 감히 비교 with some 미안해. 너는 날개를 감춘 천사. 갑자기 날아갈까 겁나. 내가 아직 때는 사랑해. 거짓말이 아니야. 사랑해.
귀여워 넌 나의 애기야 정말 여리고 그 저리 봐도 어쩜 넌 깨물고만 싶어 꺼지고만 싶어 넌 나만의 baby 영원한 나만의 자기 아직 꺽꺽 숨겨놓고서 나만 볼래 정신을 쏙 빼놓는 너의 애교에 온몸이 녹아 일부러 울려보고 싶어 그래 더 예쁠지 궁금해 이건 편이라면 편이야 네 목소리 없이 난 못 자 네 꿈 없이도 잠을 못 자 행복이란 이름의 큰 병 거짓말이 아니야 감사해 감사해 이 말로는 부족해 사랑스러워 넌 나의 애기야 너무 귀여워 넌 나의 애기야 정말 열이 돋고 저리 봐도 어쩜 넌 깨물고만 싶어 꺼지고만 싶어 넌 나만의 baby 영원해 찾기 아직 꺽꺽 숨겨놓고서 나만 볼래 보면 볼수록 더 좋은 걸 나 하루 종일 네 생각만 하는 걸 너를 보면 너무 행복했지 나도 몰래 내 입술을 이제 네가 대답할 차례 매일 들어도 듣고 싶어 어떻게 stop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I love you 사랑스러워 달달해요 정말. 그러니까 좋으셨네요. 아, 네. 애기들이 정말 좋아할 것 같아요. 아니 정효인 씨는 네. 내가 네 애기다. 우리 김예지 씨는 오빠 저한테 얘기해 주시는 거예요? 아니 뭐. 네, 윤효빈 씨는 17살 먹은 애기 여기요. 네. 장가영 씨가 예성 오빠도 애기야 한번 기억해 주세요 하셨는데 이거 기억해 가는 건가요? 애기야? 어 기대돼. 저요? 저는 귀엽고 사랑스러운 애기를 부른 애기야. 아, 그냥 뭐 말로 아니에요? 예, 예, 말로. 아무렇게나. 쑥스러워하세요. 애기야. 아, 뭐야. 아, 멋있는 거잖아요, 그거는. 아, 근데 나 멋있게 안 한 건데? 아니, 서인국 씨는 그럼 네. 실제로 만약에 여자친구가 있으면 네. 뭐라고 부르세요, 호칭을? 애기야라고 하나요? 애기야도 하고요. 네. 뭐 자기야도 하고 그리고 좀 다 하네요. 네. 네, 자야 많이 했어요. 자야? 네. 자야는 뭐예요? 자기야 줄여가지고. 아, 게다가 저는 경상도잖아요. 자야. 네, 자야 밥 먹었나 이렇게. 아, 귀엽다. 리사 씨는 혹시 네. 뭐 남자친구가 계시면? 아, 저는요. 전 그냥 아무렇게나 다 불러요. 뭐 베이비 뭐 이렇게 불러요. 아, 어, 어, 베이비. 베이비. 보통 잘 안 하는데 베이비. 네. 네. 아니 어떻게 불러요? 네? 민혜 씨는? 저도 네. 애기야나 자기야를 좀 주로 하는 것 같아요. 아, 네. 네. 정말 애기야라고 하는군요. 예. 네. 남자들 보통 그러잖아요. 애기야 그래요? 아, 저는 아, 누나한테, 네. 저는 리사 누나한테 부르는 게 있어요. 어, 뭐라고 부르나요? 아까도 만나자마자 그날? 제가 네. Hey, sweetie 이렇게. 아, 네. Hey, sweetie. 엄마. Hey, sweetie. 리사 씨가 또 우리 네. 그 회사 내에서 또 홍일점이시잖아요. 네, 뭐 마른 홍일점인데 네. 뭐 사실 버려진 가수예요. 아니, 공주님 대답을 좀 네. 해주시나요? 회사나 아, 우리 별로 안 다른... 그래요. 아, 안 그래요?